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 심부름한 종들만 알았습니다. 순종한 종들만 그 기적과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큰 은혜와 또 순종한 순종의 열매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고향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서울 아닌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유, 내리세요, 내리세요. 촌 사람들이 전부 서울 올라와가지고 폼잡고 있었군요. 뭐 역시 뭐 저도 오리지널 서울은 아닙니다. 서울에 산 지가 꽤 돼서 이제 말도 서울 말씨를 쓰고 또 왜 웃으세요? 이제 서울 말씨 쓰죠? 예. 음악에는 여러 장르가 있어요. 발라드가 있고 트로트가 있고 또 재즈가 있고 또 클래식이 있고 가곡 이런 장르가 여러 장르가 있죠. 그런데 모든 음악의 장르를 망라해서 음악을 총정리해 보면 결국 두 가지 주제예요. 제일 큰 주제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뭔지 아세요? 고향 이야기입니다. 고향 이야기. 뭐라 그랬어요? 특별히 트로트 쪽에서는 고향 이야기가 더 많아요. 요즘 그 트로트계에 구자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떴죠. 저는 우울할 때마다 그분 동영상을 봅니다. 아따 참말이요. 아주 은혜되더라고요. 뭐 또 그걸 가지고 경박스럽다니 뭐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려면야 찬송가에도 빠질 게 너무 많아요. 찬송가에도 보면 저 독일 지방의 미녀들, 영국의 미녀들 가락에다가 그냥 가사만 얹어놓은 게 참 많습니다. 그런 거 다 빼야죠. 문제는 그게 뭐 장르가 트로트풍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달하는 의미나 가치나 내용이 중요하겠죠. 우리 정서에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분 그 수기를 조금 읽어보니까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뽕짝풍 찬송을 부르면 마음을 연대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언제 한번 보셨으면 참 좋겠는데 많이 바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느 장르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스포츠? 스포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사님 클래식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 그래요. 제가 좀 너무 나갔습니다. 저는 사실 제일 정서에 맞는 그 장르는 트로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그 고향역,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가 있어요. 나훈아 씨가 불렀죠. 그분 요즘 안 보이대요. 예, 뭐 좀 궁금하긴 한데 큰 관심사는 아니고 오늘 그 고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제게도 고향이 있죠. 근데 원래 고향은 사실 자기가 태어난 곳도 고향이지만 원래 고향은 아버지 고향이 내 고향이에요. 그게 원래 고향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 맞아요?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죠. 떡집이라고 의미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근데 일찍이 그 태어난 곳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의 한 30년 세월을 나사렛에서 삽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원래 구약에 나와요. 눈을 씻고 봐도 없던데 눈을 씻고 보니까 없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별된 자 나실인이라는 표현에 나와요. 민수기에 보면 그 나실인이 나지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나자렛 이 어근이 같은 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원래가 구별되어진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 마을은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상당히 변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시냐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엄청난 역사를 나타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역사도 일으키고 굉장한 또 환호도 있었고 사람들이 구름 인파로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쫓기도 했습니다.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무슨 뜻입니까? 나훔. 구약에 나오죠. 나훔 선지자. 나훔서라는 책이 구약에 있어요. 그 나훔이라는 말은 위로자 또는 위로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의미가 담긴 마을만큼이나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에게 반대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격려와 위로와 환호와 환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그저 거리로 한 30분 정도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실제로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이 한 30년을 거의 자란 그러니까 33년 중에 대충 한 30년을 살았으니까 거기가 예수님에게는 고향이죠. 그 김상진 씨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부른 그 유명한 대표곡 중에 하나가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했던가 말을 했던가 아니야 아니야 그것은 거짓말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제 그 얘기는 오래 살면 정이 들어서 그것이 고향이 될 줄 알았는데 고향이 참 그립더라. 그 얘기를 이제 반어법식으로 묘사한 가사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려면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허름한 동네이긴 한데 그것이 구별된 이런 의미를 가진 동네예요. 자, 그러면 우선 나사렛 안에서 벌어졌던 일을 헤집어 보기 전에 한 가지 좀 멀리 떨어져서 이 성경 전체를 봐야 될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 방문이 첫 번째 방문이 아니란 뜻입니다. 몇 번째 방문인가 하면 두 번째 방문이에요. 자, 같은 곳을 두 번, 세 번 갈 때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 않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방문할 때와 두 번째 방문할 때 의도와 계획이 목적이 다 달라요. 자, 첫 번째 갈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혼자 가셨어요. 그리고 가셔서 상당히 재미를 못 봤습니다. 우리 그 대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하십시다. 앞으로 넘겨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절을 보십시다. 3절. 3장. 3절이 아니고 3장. 20절. 쭉 한번 교독을 하죠.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므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시작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으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31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시작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다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첫 번째 고향을 찾아서 거의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인척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와 표현으로 절연을 하다시피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냐, 이 회중을 보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새로운 가족을 설명하십니다. 이제 저녁예배 쭉 꾸준히 참석했던 분들은 이 대목 함께 나누었던 것 기억나시죠? 이렇게 별로 1차 방문 때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러면 2차 방문 때는 어떠했는가? 2차 방문 때는 혼자 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동반해서 갑니다. 그러면 1차 방문 때는 왜 제자들을 동반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열두 제자가 아직 구성되기 전입니다. 이제 막 뽑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고향을 방문하기 직전인 9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3장 13절을 보세요. 또 산에오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및 다데오와 가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제 겨우 제자들을 막 세팅해가는, 추려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1차 고향 방문 때는 이들을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셨어요. 그런데 2차 고향 방문 때는 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1차 때 방문을 해서 재미를 못 봤다면 2차 때 두 번 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텐데 제자들을 동반해서 두 번째 고향을 찾는다면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또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거든요. 부담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적어도 이제는 제자들을 거느린 선생의 입장이에요. 스승이 지금 고향을 방문하는데 그래도 고향 사람들이 예수 이러진 못하더라도 환호는 못하더라도 딴지는 걸지 말아야 될 텐데 1차 때 한번 곤욕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모를 리 만무하단 말이죠. 알고도 이 제자들을 데리고 2차 고향 방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동반했다는 것은 이 고향 방문과 제자들 사이에 아직 드러나지 않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발견하고자 하는 초점은 그 대목에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고향 방문과 두 번째는 이 동반의 반대가 있을 걸 알면서도 데리고 고향을 찾는 예수님의 의도 사이에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이거 1차와 2차 방문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1차 때는 제자들을 동반하지 않았다. 2차 때는 제자들을 동반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고향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환호할 준비를 하고 있었나? 웬걸? 오늘 본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6장입니다.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함수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향 방문과 제자들.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장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냐? 자, 고향 사람들이 놀랐어요. 근데 이 놀람은 경탄에 맞지 않는 놀람이 아니에요. 매우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아니,
제가 그 누구네 집 아들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런 지식이, 저런 행동이, 저런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1차 때 고향 사람들이 뭐가 들렸다 그랬죠? 귀신이 들렸다 그랬어요. 비슷한 태도입니다. 자, 그 의도가 3절에서 정확히 드러납니다. 3절에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앞을 보세요. 누구의 아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도 저희 아버님 조남이 준자 옥자를 쓰시는데 송준욱 씨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일찍 돌아가셨어도 저거 송중령 아들 아니냐, 송준옥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그게 결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앞에 붙일 때는 이것은 그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비속어입니다. 요즘 같으면 무슨 뜻이에요? 호레비 아들. 호레비 아들이 아니죠. 뭐라 그러죠, 그걸? 과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적어도 유대 사회 속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금기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뜻은 아버지가 아무리 어릴 때 돌아가셨어도 아버지 함자를 붙이거나 아버지를 연관시킨 수식어가 반드시 앞에 나와서 누구누구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가가 그대로 정확하게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게다가 뭐가 밝혀져 있는가 하면 아들 뭐가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이 당시 목수는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비천한 직업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올려드리는, 깜짝 놀래가지고 올려드리는 표현입니까? 폄하하는 표현입니까? 이건 굉장히 폄하하는 표현입니다. 아니 저거 옛날에 찌질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아니 저 옛날에 찌질이가 어디 갔다 오더니 저렇게 갑자기 변했나? 저거 다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태도와 반응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자, 3절.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뭐 한지라? 배척한지라. 이 배척했다는 말은 예수를 걸려 넘어뜨리려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첫 번째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가족의 사항과 이름까지를 들먹거리면서 정확하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예,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나름대로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배척과 불신앙이 벌어진 겁니다. 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그룹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깨달아야 돼요. 적어도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당 드나드는 사람이야. 나름대로는 예수 믿는 문제에 관한 나는 좀 할 말이 있는 사람이야. 히브리서 5장 기자의 기록처럼 때가 오래되므로 선생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자칭 예수의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알고 그를 지금 사생자 비슷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아마 이 예수에 대한 어릴 적 히스토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듯 싶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 그 누이들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알고 있다는 이 그룹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무서운 불신앙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내 속에 그런 측면이, 저는 이 본문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매주
몇 편씩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우리 청년들 앞에 잘난 체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나는 말씀을 좀 안다고, 너희들보다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영역은 없을까? 내가 어쩌면 순수한 우리 청년들보다도 어쩌면 예수님을 더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라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알고 있다는데 역설적으로 무지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참 신비해요. 알고 있다는 속에서 불신앙이 일어나요. 예수를 넘어뜨리고 예수를 배척하는 일들이 도모돼요. 어쩌면 좋죠? 3.1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가 60년 세월쯤 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교조적인 눈꺼풀이, 비늘이 더 씌워지고 있진 않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고발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누구 아들 아니야? 마리아이들 아니야? 쟤 목수였잖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교제하고 그분에게 매일매일 관계가 맺어지고 그분을 호흡하고 그분을 느끼는 이 관계적 측면에서의 앎은 전무한 겁니다. 그래서 배척을 해버려요. 무서운 현실이죠. 집안에도 부부가 투명인간처럼 지내는 부부들이 많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껄피다 하면 고함을 지르죠. 야, 이 사람은 내가 돈을 안 벌어줘. 무슨 도박을 해. 뭐가 부족하다고 나한테 맨날 불만이야? 우리 집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집. 예를 들면 그런데 부부 생활이라는 게 돈 벌어다 주고 못된 짓 안 하는 것만 부부 생활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어느 날 부인이 갑자기 코에 바람소리를 내가면서, 여보, 오늘 맛있는 피자 한번 먹고 싶다. 그러면 남자들은 네이버에다가 검색해가지고 맛있는 피자를 막 찾는데요. 여보, 이 집이 맛있어. 여기 가서 피자 시켜 먹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등신이라 그래요. 지금 여자는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에? 오늘 이렇게 봄날 좋은데 당신하고 팔짱 끼고 좀 거리도 걷고 싶고 맛있는 피자도 먹고 싶고, 그 소리지. 예? 이 집 맛있어. 여기 가서 시켜 먹어.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그냥 이 윈도우 부부라 그래요. 보여주기 위한 부부. 그런 부부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어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네, 막 괜찮아요. 편견 이상은 돼요. 쇼를 하죠, 쇼를. 예? 그걸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꼴값이라 그래요. 그건 부부 아니죠. 부부라는 것은 차라리 격렬하게 싸우더라도, 소가리를 하더라도, 아내는 남편을 알고 남편은 아내를 알고 징징거리고 또 왜 그러냐고 도닥거려도 주고, 그게 부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정확한 정보. 그리고는 아무 생명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런데 뜻밖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정작 예수를 몰라요. 뭐 성경 공부 무지하게 해요. 성경 쫙 꿰고 앉았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전인적으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어쩌면 좋아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 쫙 외우고 뭐 족보 쫙 외우고 지명 쫙 외우고, 그런데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다면 심각한 거죠. 그 신앙인의 불신앙.
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첫 번째 명제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좀 보십시다. 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가 자기 집 빼놓고 자기 고향 빼놓고는 다 존경과 환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배척당할 각오를 제자들에게 준비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왜 두 번째 방문도 이렇게 배척당할 걸 알면서도, 그러면 저 같으면 정말 창피해서라도 제자들 안 데리고 혼자 갔을 거예요. 뻔한데 뭐 또 분위기가. 왜 망신당하게, 에이, 그 뭐 우리 선생님 고향 뭐 우리 데리고 가더니 별 볼 일 없으시더구만. 난 좀 폼이나 잡는 줄 알으셨더니 뭐 그것도 아니더구만. 예수님 입장에서도 망신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향 가서 그렇게 배척당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제자들 시각에서는 어땠을까요? 뭘 생각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7절을 보세요. 아, 7절, 6절 하반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둘씩 둘씩 짝을 보내서 짝을 지어서 드디어 온 세상으로 이 제자들을 보내고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이 파송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자신이 모멸당하고 배척당하는 모습을 시청각 자료로 제자들에게 정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얘들아, 너희들 나 따라다니면 무슨 박수와 환호만 있는 줄 아느냐?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 영화가 너희들 앞에 기다릴 줄 아느냐? 그거 아니다. 나 따라서 고향 한번 같이 가보자. 가장 가깝다는 그 혈육 고향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척하더라고요. 이제 막 열두 팀이 묶어져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어지기 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 각오를 단단히 시청각 제료를 통해서 확인시키는 작업이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걷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는 이런 핍박과 이런 멸시와 이런 조롱과 이런 고난이 따를 것인데 준비하고 떠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도 뭐라 그랬죠?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 얘기를 왜 할 수 있었을까요? 미리 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결박당하는 그림을 미리 보여줍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뜯어말려요. 이런 환상을 미리 보여주는 걸로 봐서 이거는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해석자들이 헷갈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올라가란 뜻이 아닌데 바울이 고집을 씌우고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도 있어요. 아니에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 길을 단단히 무장하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미리 보여주신 그림이었어요. 믿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이들이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라는 기초를 놓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꼭 박수갈채가 있고 환호가 있고 영광만 따르는 길이 아니다.
오해와 눈물과 서름과 고난과 배고픔과 주림이 너희 앞에 이렇게 배척과 멸시가 기다릴 것이다. 그 길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것을 고향 방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두 가지 제목을 붙드십시다. 첫째, 내가 예수님을 오랜 세월 관습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고 했는데 그 안다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가로막혀 있지는 않는가. 이 무서운 영적인 내면의 현실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찾아보십시다. 하나님, 내 속에 그런 측면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안다는 저 고향 사람들마저도 나를 배척하고 멸시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앞으로 복음을 붙들고 나가는 길이 이와 같은 것일 것이다. 그러니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이거를 시청각 제료를 통해 제자들에게 한번 확인시키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열두 제자를 막 택했을 때는 이들을 안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들을 동반하여 고향을 방문한 후 바로 즉시 이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게 7절부터의 내용이에요. 1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여기만 보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53절부터 읽겠습니다. 53절부터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시작.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다같이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은 고향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기적을 드러내시고 이제 고향을 떠나버리시죠.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결별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 전 세계를 형성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만큼이나 넓고 커요. 목회를 30년 넘게 했어요. 그리고 목회학을 가리켜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목회학의 내용이 매년 업그레이드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은 목회라는 게 교회라는 생리를 하면 할수록 알아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자꾸 기어나와요. 아, 또 이런 면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한 해 한 해 새로운 걸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올해 깨달은 큰 은혜가 뭐냐 하면 정말 목회라는 것은 양떼를 섬긴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는 게 목회 현장이구나. 그건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뭐 하시니? 새로우니.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거 내려놔라. 내가 써먹던 거 내려놔라. 내가 과거에 흔들었던 능력 내려놔라. 오늘은 오늘 살아갈 새 은혜가 필요할 뿐이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하나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같이 한번 또 삶으로의 예배로 출발하기 전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 제목을 붙드십시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부도 했고 성경도 읽었고 오랜 세월 성전문을 드나들었지만은 그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불신앙은 자리 잡고 있는 영역이 없는가를 주의 말씀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에서도 배척받았던 예수님,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길을 갈 때 수많은 오해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와 영광과 갈채만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손해를 각오해야 되고 때로는 위험을 각오해야 되고 핍박을 각오해야 되고 어려움을 각오해야 됩니다. 인간의 언어와 마음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험난한 말들과 일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부르신 이 길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씨를 뿌리며
이 길을 걷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말씀에 붙들려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